벤자민 투자 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거리두기 완화라는 어마어마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7월부터 이제 6명이 모일 수도 있고, 네. 그러면서 함께 교육부에서도 아주 중요한 발표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신 소장께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런 거 왜 주말에 발표하죠? 항상? 월요일부터. 네. 네. 열심히 일하시네요, 어쨌든. 예, 예. 네, 공무원분들 고생하시고요. 네. 네. 일요일인데 모시시고. 예. 20일 날 발표가 났죠. 네. 교육부 블로그에 들어가서 PDF 자료 다운 받아 보세요. 거기서 페이지가 15페이지인데 여기서 노란 표시를 해 놓은 데가 있어요. 자기네가 교육부가. 네. 노란 표시를 왜 그어 놨을까요? 화면을 비춰 드릴까요? 아, 뭐 예, 나와도 되고 네. 안 나와도 되고. 그 신 소장님 화면이 지금 보도자료를 켜놓고 계시죠? 네, 노란색으로 자기네들이 PDF에다가 줄을 쳐놓은 것이 네, 그거 이제 중요한 포인트니까. 예, 괜히 쳐놓은 게 아니겠죠? 네. 그냥 노란색이 좋아서 쳐놨을까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몇 가지 강조, 보면은 강조의 의미일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보면은 네. 거리두기 4단계 체제에 따른 학교 밀집도 기준이라고 해서 수도권에서 250명 이하면 전면 등교. 수도권에서 250명 어차피 잘 안 보이겠네요. 여러분들 펴서 보세요. 수도권에서 250명 이상인데 전국이 500명 이상이다. 이래도 전면 등교 가능. 이래도. 그리고 3단계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이어도 단계별로 전면 등교. 자, 언제만 원격 수업 전환되냐면 수도권에서 1000명 이상 발생 시 전국 2000명 이상 발생 시. 자, 물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상황상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이건 아니 그러니까 3단계 안으로 들어오면 다 전면 등교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 이 제도를 위해서 네. 밑에 깔아야죠. 교육부가. 교육부가 지금 여기저기서 욕을 막 바가지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근거를 깔아야 되잖아요. 이거 원하고 있다. 학부모 학생들이 원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조사를 했죠. 자, 여기서 누가 제일 높은가요? 잘 봐보세요. 초등학교 교원. 등교 확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에요. 네. 자기네가 노란색으로 쳐놨다니까 여기다. 자, 교원 75.6, 네. 학부모 91.9, 학생 90.7, 오. 통계가 91.1이에요. 오. 초등학교. 네. 자, 이걸 보면서 이제 그러는 거죠. 댓글에서 막 초등학생 지금 장난하냐고 가서 한 명 걸리면 너네가 책임질 거야? 막 이런 게 하도 많으니까 자 근데 봐라 많은 사람이 자료를 봐라 있다. 초등학교 교원 학부모 학생이 원하는 비율이 90% 이상이다. 네. 우리는 이 여론을 따른다. 저버릴 수 없어. 예. 자, 이 근거를 내세우겠죠. 예.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낮아요. 고등학교가 65.3밖에 안 돼요. 절반 그리고 수준이네요. 유치원 특수교육 네. 94.5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있다. 그리고 방역 조치가 어떻게 얼마 돼 있느냐. 초등학교 교직원 백신 접종 61.7, 중학교 57.5, 고등학교 57.6. 자, 초등학교가 백신 접종률도 높고, 네. 학교도 빨리 학교를 가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는 응답 비율이 상당히 높다.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확진자 수가 나오더라도 초등학교 위주는 거의 전면 등교를 밀어붙일 근거와 명분이 됩니다. 네, 명분을 다 마련해 놨다 지금. 예. 그래서 가장 우리는 초등학교, 특히 오프라인 교육에 관계된 거를 봐야 되는 그렇군요. 것을 교육부가 주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으나 교육부도 합니다. 뭡니까? 기타 법인으로 잡힙니다. 아, 예, 아 지방자치단체로 잡힙니다. 예, 예. 지방자치단체가 예. 뭐 경기도도 하고 투자하는 거 있어요. 아, 기관 투자자들 가운데 그렇게 잡히는데 거죠?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거기까지 확대하는 거죠.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있다. 이미 여기 것 같습니다만 아니, 이미 진짜. 노란색으로 치진 부분에서 네네. 20일 날 어제 딱 그게 나왔을 때 우리는 딱 그걸 공부했어야 돼. 그렇죠. 그쵸? 투자 아이디어를 이게 나왔을 때 초등학생 부모를 둔 학부모님께서는 네.
이 학업 수업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시 보낼 것이다. 네.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월요일날 무엇을 투자할 것인가를 고민을 같이 하셨어야 된다. 네. 그 소장님 저희가 지금까지 교육제도를 계속 봤잖아요. 그래서 특히 제가 가장 최근에 본 건 기숙사 주식 그리고 이제 사교육 때문에 대학교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 뭐죠? 학원 주식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다면 초등학생들의 사교육이 집중돼 있는 업체들을 또 보는 겁니까? 그쵸. 그렇게 압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어떤 쪽이 더 매력이 있을지는 초등학생은 나중에 웬만한 하고. 일이 없으면 네. 웬만한 일이 없으면 전면 등교 시작이에요. 이거는 90%가 넘는 사실상. 응답 비율을 근거로 내세웠기 때문에 네.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 이 초등학생들의 전면 등교와 함께 오프라인 학원 수업도 동시에 열릴 텐데. 거기에 수혜를 받는 학원들이 어디에 어디예요? 그렇다면 일단 CMS 에듀랑 청담 러닝 준비했거든요. CMS 에듀, 청담 러닝. CMS 에듀가 네. 좀 천억 원대라 네. 시가총액 천억 원대를 작아서 좀 그렇긴 한데 예. 감안하시고 들으세요. 네. 천억 원대, 2천억 원대는 방송을 이용해 먹을 수가 있으니까. 아, 네. 네. 그거 조심하시고. 예. 어쨌든 이거는 초등학교만 아니고 사실 고등학교 얘기를 CMS 에듀에서 좀 할게요. 예. 초중 고교생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CMS 에듀는 그냥 대치동에 있어요. 다. 대치동. 우리나라 교육의 메카. 본산이자 음마 아파트로 대변되는 그 어떤 랜드마크. 네. 아시죠? 교육열 때문에 집값도 최고인. 네. 항상 거론되는 곳. 거기에 사고력관이랑 영재관이 있고 C큐브 코딩 센터가 있어요. 요즘 갑자기 몇 년 전부터 네. 코딩을 해야 된다고. 다들 코딩을 가르치는 곳. 초등학생이요? 그쵸지 무슨 소리예요. 초등학생이 아니라 만 5세가 코딩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지금 코딩이 필수 과목이 됐어요. 그래서 코딩을 배워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짜고 아니 뽀로로 컴퓨터에 뽀로로 코딩 컴퓨터가 있어요. 장난감에. 그래서 코딩을 짜서 막 당근을 먹는 길을 찾아내야 돼요. 만 3세부터 그걸 하고 있어요. 그 장난감을. 그래서 아, 근데 그 어린 친구들 오히려 습득력이 빨라서 게임처럼 익힐 수도 있겠네요. 코딩을. 그러니까 왜 저기서 나왔냐면 그쵸 네. 게임처럼. 네. 초등학교는 전면 등교가 거의 지금 확실한데 여기서 학교를 가면 방과 후엔 뭐 할 것인가. 결국 세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 돌려야 되거든요. 네, 학원 세팅. 학원 세팅을 하게 돼요. 세팅을 해야죠. 네, 학원 포트폴리오를 짭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중요한 게 있어요. 얘네가 영재관 전문, 그러니까 초엘리트 대상이에요. 네. 아, 엘리트라고 하면 좀 또 그렇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 네. 대상이에요. 2025년까지 외국어고, 국제고, 자유형 사립고, 세계 유형 완전 폐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거예요. 2019년 11월 7일에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문과 학생들이 지금, 그러니까 전부 어떻게 보면 문과 학생들이 지금 힘들어요. 수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능제도. 이과랑 통합으로 본다고. 공통과목으로 수학을 어려운 거를 같이 봐야 돼요. 거기다가 문과 쪽을 다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외국어고, 국제고, 자유형 사립고가 다 없애겠다는. 그게 대표적으로 민족사관학교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다큐멘터리도 많이 봤어요. 막 훈장 선생님 있고 막 그 무슨 회의해가지고 회초리를 네. 맞아요. 네. 민사고. 그래도 가죠. 네. 근데 민사고가 자기네가 이게 정말 폐지가 되면은 폐교해버리겠대요. 폐교하겠대요. 자기는 그냥 폐교하겠대요. 이런 식으로 되면. 아, 정부 정책에 반발해서. 그러니까 민족사관학교가 일반고가 되는 거예요.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이라고 그랬지만. 존재 이유가 사실 없고. 민족사관학교에 그 어떤 있었잖아요. 그 유니크함이 네. 있었는데 네, 일반고로 된다고 하면 네. 어쨌든 네. 없어진다, 세계가. 네. 그럼 이제 뭐가 남겠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네. 굉장히 예민한. 예민한 문제, 정말, 그래서. 정말 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과고를 가는 학생들이 있겠죠. 네. 정말 과고를 가는 학생들의 100%가 정말 과학자가 되려고 과고를 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성적이 좋으면 과고를 가고. 그렇죠. 그 다음 외고를 가죠. 그렇죠. 영어가 좋아서 간다기보다. 아니죠. 과고를 가고 싶었는데 외고를 간다. 그 다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외국어, 국제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맞아 전환된다. 뭐 거기에 따른 수혜. 민사고처럼 폐지를 해버린다. 예.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예. 기존의 과고랑 영재고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은 5개, 6개 있던 게 더 줄어드는 거예요. 네. 이제
더 피 터지게. 아, 경쟁이 심화되니까.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영재반 해라.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 아유, 그래서 네. CMS 에듀는 예? 더 잘 된다. 더 잘 된다. 그렇죠. 더 잘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뉴스가 났어요. 3대 영재고 신입생 절반이 대치동의 한 학원을 다녔다. 이런 뉴스가 났는데 그게 자 어디예요? 여기가 어딜까? 네. CMS 에듀가 발표한 또 뉴스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아까 그 뉴스가 나온 거는 A 학원이라고 나왔어요. 서울 과학고의 정원이 120명인데 대부분 과학고 정원이 120이에요. 그래서 66명이 A 학원 출신이라는 뉴스가 났어요. 네. 근데 대치동이래요. 네. 근데 여기서 CMS 에듀가 발표한 것 중에 탑3가 있는데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한국과학영재학교. 이게 탑3인데 네. 탑3에 2021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2020년에 봤죠. 시험을 본 학생 중에 입학 전형 결과 역대 최다 합격생을 배출했다는 뉴스가 나갔어요. 보도자료가. 근데 거기에 191명의 예비 합격자를 배출했는데 세 개 학교 합쳐서 120, 360명이라고 했잖아요. 360명 중에 191명이 CMS 에듀 출신. 그래서 아까 그 뉴스가 서울과학고 정원 120명 중에 66명이 A학원 출신이라는 뉴스가 합리적으로 여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CMS 에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학원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더 몰려요. 그러니까 각자의 뉴스가 났는데 CMS가 합격자를 발표한 뉴스가 났는데 3대 360명 중에 53.1이 자기네 학원에서 나왔다. 그런데 네. 다른 뉴스에 그 영재학교 입시 서울과학고 정원 120명 중에 60명이 A학원 출신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없어진다고 했죠.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2025년 3월부로 일반고로 다 전환이 돼버리면 이제 나머지 남은 영재고, 과학고들은 더 틈이 좁아져요. 네. 여기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가던 중학생, 중2, 중3 애들도 다 나머지 남은 대로 가겠죠. 근데 정원은 120 그대로죠. 그러면 경쟁률은 확 올라간다. 네. 경쟁률이 올라가면 학원을 더 다녀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근데 단일 학원은 네. 결국 대치동의 그 학원이다. 네. 그렇죠? 정부 정책은 또 정권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어가지고 교육 정책은. 정책이요? 저 이게 특목고가 없어진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자, 살릴까요? 아 왜냐하면 저의 모교도 저도 이제 폐지 위기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 좋은 데를 나오셨군요. 좋은 데가 아니면 상관이 없는 뉴스인데. 네. 자 그럼 그렇죠. 그래서 네 자 감정 이입이 좀 됐습니다. 네. 어쨌든 청담 러닝으로 넘어가 어쨌든 볼까요? 문과 학생들이 지금 점차 힘들어지고 취업 그 일자리도 좁아지는 게 이건 팩트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자 과고를 안 없애고 외고를 없애잖아요. 예. 이것도. 예. 청담 러닝을 보겠습니다. 네, 청담 러닝 이거는 이제 완전 유아입니다. 네. 보세요. 청담 어학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98년에 네. 네. 청담 어학원이 모태고 거기에서 이제 에이프릴 어학원이 나와요. 이게 나이대로 할게 나이대로 아이가르텐 있어 아이가르텐 아이가르텐이 만 5세에서 초등학교 1, 2학년 그다음에 좀 크면 에이프릴 어학원을 가요. 만 7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 근데 원래 98년 생겼던 그 청담 어학원. 청담동에서 시작됐던 그게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고등학교 대상. 이게 다 오프라인 학원이고 만 5세에서 중고등학생까지 있는 거죠. 얘는 영어. 아까 제목이 뭘로 나가는지 제가 다른 거 하고 있다 못 봤는데 제가 준비한 건 공부요? 영수만 열심히 했어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CMS 에듀는 수학 과학이고 청담 러닝은 영어예요. 근데 영어에다가 작년에 또 페이지 바이 페이지라고 쳐보세요. 대치 센터를 만들었는데 도서관처럼 돼 있어요. 거기서 네. 뭐 하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독서 논술을 해야 돼 이제. 왜냐면 논술의 비중이 또 높아지거든요. 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담 러닝은 영어랑 논술, 네. CMS 에듀는 수학 과학의 네. 오프라인의 강한. 네. 그리고 얘네 둘이 CMS 에듀의 CEO가 청담 러닝의 CEO를 같이 맡았어요. 네. 근데 인터뷰를 잘 찾아보세요. 왜 온라인을 다른 그 업체들처럼 늘리지 않았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기자가. 근데 그 CEO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연구를 해봤는데 애들이 온라인을 하면 놀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더라. 어떻게든 우리는 그래도 오프라인의 그 전환의 그 흐름을 기다리면서 오프라인 더 확장했다. 네.
그렇죠? 오프라인을 확장해 놨는데 지금 코로나, 전면 등교가 일어나고 예. 이러면 이때 다시. 이제 터지는 거죠. 아, 네네. 미리 그리고 찾아야... 왜 글로 가는지 또 있어요. 예. 그분이 연대 출신이신데 네. 그 무슨 수학 올림피아드 있죠. 출신이에요? 아니요. 수학 올림피아드 무슨 그 지금 정확히 그 명칭이 해야 되는 그거를 그 위원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올림피아드 준비하는 애들은 아니 솔직히 다 거기 가죠. 노하우나 이런 게 있겠구나. 아, 그렇습니까? 아, 당연하잖아요. 아... 그 출신이 이력을 봤을 그렇습니까? 때 무슨 올림피아드, 수학 올림피아드, 무슨 출제위원 네, 뭐... 이래 봐, 이래 보세요. 난리가 네, 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네. 초등학교 아까 아, 말했죠. 그렇다면... 초등학교 네. 여기 보면은 아까 91.1이 초등학교 교원 학부모 학생의 맞습니다. 응답률인데 더 높은 거는 유치원 특수학교 94.5. 네. 자, 유치원 때부터 지금 아이가르텐 에이프릴 아학원 이제 보내겠죠, 다시.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청담 러닝 주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청담을 좀 올랐네. 36,450원에 최고가를 역사상 최고가입니다. 소장님. 네. 이건 좀 이격이 벌어졌어요. 네. 이거 지금 인정... 투자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인정하겠고요. 네. 그러면 지금 그렇죠. 20일 늘 좋아하시는 21선과의 이격이 아주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20개월 선이요? 네. 아, 20개월 선. CMS 에듀가 네. 상대적으로 덜 올랐죠. 네. 그러니까 덜 오른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하시고 저번에 제가 나눠서 얘기 드렸잖아요. 목요일에 했던 골프존은 네. 불타기를 하는 종목이고 네. 금요일에 했던 NHN 한국 사이버 결제. 그건 이격이 좁아진 걸 하는 거다. 아니, 그렇죠? 그 어떤 선택이냐에 맞아요. 따라 틀리다고 네. 했죠. 소장님 말씀 얘기 나와서 그러니까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 신소장의 시그널은 저희가 얘기하는 그 이슈들이 거의 당일 시차가 크게 하루 이틀 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강하게 시장에서 이슈가 형성이 되어서 저희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많이들 봐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프존 같은 예. 스타일이 청담 러닝이고 NH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스타일이 지금 CMS 에듀예요. 지난 주말에 전자결제 관련주 무슨 일입니까, 소장님? 급등해서 저희 뭐 10% 오르더라고요. 제작진들 깜짝 놀랐습니다. CMS 에듀랑 예. 어쨌든 청담 러닝이 한 몸이 되었어요, 사실. 그래서 영어, 수학, 과학, 국어가 없는 게 좀 근데 네. 그래서 제가 국영 그 있잖아요. 뭐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수능 만점자한테 했더니 그냥 국영수 기본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국어가 없는데 영어, 수학, 과학, 논술이 있으니까 논술을 국어로 치죠. 그러니까 국영수를 중심으로 한다. 정말 그 기본적인 원칙에 맞춰서 한다. 근데 어디를 다닐까? 당연히 대치동 아니면 영어는 청담동이에요. 또 그 대치동은 그냥 본산이고 본산. 그러니까 거기에 오프라인을 갖추는 학원들.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 20, 30대 여성부터 했잖아요, 우리가. 20, 30대 여성 우리가 상황극 하면서 예. 했죠. 예. 지금 무슨 뭐 어너더 레벨로 갔더라고요. 클 모시기는 그거. 클레어. 아니, 그럼 클레어 아니, 말씀하시는 거죠? 갔죠. 갔잖아요. 그때 말씀드린 게 뭐예요, 그다음에? 클레어 맞습니까? 그다음엔 클레어 아니에요, 클래시스. 그러니까 그다음에 학생 아니, 직접 소개하셨으니까 종목명 당연히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아, 아니까요. 학생들 그다음 네. 학생들이다. 그렇죠? 클래시스도 역사상 그래서? 최고치네요. 이거 관심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도 물린 분이 없으실 겁니다. 네. 역사상 최고가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전면 등교 이 소식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면 거예요. 저희는 이제 CMS 에듀가 훨씬 매력 있게 보고 계신다는 걸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뭐 너무 작아서 휘둘릴 수도 있으니 시총이 작기 때문에 그거는 주가의 급등락이나 변동성이 심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지금 차트를 봐도 그래요. 윗꼬리가 아니 뭐 청담 러닝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청담 러닝이 2,720억이고요. 예. CMS 리드가 1,400억 정도예요. 네. 청담 1300억. 러닝은 하지만 지금 들어가기 부담스럽다라는 자리라고 소장께서도 인식하고 계신다는 얘기해 주셨고요. 근데 좋긴 좋아요. 지금 뭐 제가 사실 전면 등교에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한 거라 해외에 대한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러면 소장께서는 청담 러닝을 신규로 진입도 가능하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가정을 한다면? 근데 오늘 요즘에 중소형주가 너무 좋아서 튈 것 같기도 한데 자 오늘은 일단 기술적인 이격은 인정하는데 네. 보세요. 네. 2018년에 매출액이 1,500억짜리였어요. 청담 러닝이
2019년 1,750억, 2020년 1,800억, 이번 연도 2,152억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PER은 얼마냐? PER은 보세요. PER이 2015년에 러닝... 19배였는데 이번에 12배 수준밖에 안 돼. 지금 주가가 청담의 러닝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무슨 얘기예요? 주가가 이만 주당 순이익 곱하기 PER 그게 주가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결과치가 이렇게 올랐는데 PER은 낮아졌다는 얘기는 주당 순이익 증가치가 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지금. 이익 개선 속도가 훨씬 그러니까 지금 빨라서 주가가 사실 지금 싼 수준이라는 거죠. 기본적인 내용으로는 부담이 없고 다만 기술적인 이격이 벌어졌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이라 기술적인 거를 따지시는 분들은 이게 3만 원 초반에 오른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없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펀더멘털을 믿고 이 기업에 지금이라도 용기 있게 뛰어드느냐 아니면 기술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좀 고려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판단이고 CMS 에듀는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만 기업의 어떤 거래가 많이 되지 않고 있는 만큼 변동성 가능성도 유념을 하라. 라는 예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전면 등교가 시작되면 교육주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고. 신 소장님의 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교육주가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내일 어떤 이슈를 할지 미리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안 되죠? 아, 미리요? 아니요, 안 되는 그날 거. 그날 바로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네, 오늘 시장 움직이는 거 보고 또 내일 또 좋은 투자 아이디어 제시해 주십시오. 자,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